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씻고 걸고 뭐 첫잔만큼 이런 거 나올 필요도 없을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들어야지, 들어야지. 뭐부터 먹는 게 좋을까? 저희가 너 켈리 맥주 먹어봤어? 켈리 진짜 괜찮더라. 켈리랑 소맥도 있고요. 그리고 하이볼도 있어. 근데 나 그냥 소주 먹고 싶어. 소주? 뭔가 술 보니까 갑자기 막 흥분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아니야, 아니야. 일진 버릇 나 나오네. 요즘 술못 먹어가지고 좀 긴장한 거야. 아, 맞아? 몸 많이 약해져갖고 옛날처럼 술못 먹어. 그래, 그럼 소주로 가자. 소주로 깔끔해, 가고. 소주로 가자. 오케이, 소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술 마지막 언제 먹었니? 술? 술 먹방 며칠 전에 했었어. 개인 방송에서? 열혈식. 야, 근데 아, 열혈식으로. 진짜 좋은 팬들을 뒀네. 너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또? 고마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식구를 걸고 가도록 할게요. 예. 열혈식이지. 열혈 팬 들어오면은 아마 그걸로 자, 봐봐. 좀 내다 줘. 그래. 식구 걷게 여러분들. 왜 좋고 왜 뭐가 미안해? 자리 지켜. 싹 소주 하나 갖고 와 같이 먹자. 진짜 오랜만에 오빠랑 술 먹는다 근데. 그러게, 나도 방송 아니면 사실 나는 술을 아예 안 먹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만나게 됐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한잔하고 그러고 갈게요. 너 근데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좀다 안주들이 좀 살짝 좀 그런 거긴 하다잉. 괜찮아, 뭐. 뭐 오징어라도 줄까? 마른 오징어도 있는데. 라이프야, 오징어 있어. 근데 국물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나 빈속이라 지금. 아, 국물. 국물 좀 떠주면. 국물 라이프야. 국물을 한번 다시 데우고. 계란찜에 일단 잘 조금. 먹겠습니다. 한잔할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33,000 그릇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진짜. 되게 순하다. 역시 처음처럼이야. 처음처럼 진짜 나 순한 것 같아. 처음처럼 먹어. 되게 작년에 했어? 수술을 그러면? 응? 3개월 됐어. 아, 3개월밖에 안된 거야? 와. 거기 병원 어딘지 병원 정보 같은 거안 들어와? 문의? 아, 안 알려주지. 안 알려줘? 나 아, 진짜? 왜? 원래 알려주면 알려주면 안 좋잖아. 돼, 방송에서. 아, 그래? DM 같은 걸로 오면은. 아, 일찍 봐. 나 DM 안 읽어. 죽어도 안 알려준다? 오히려 좋다. 의사 선생님 되게 감사하겠다. 그치, 제2의 아버지지. 그러니까 뭔가 꼭 너가 용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잘 있어, 지금. 되면은, 아니야, 잘 되면 진짜 좋아. 잘 되면 좋은 거지. 아, 그치, 맞지. 진짜 잘 됐어. 자기만 해야지, 이쁘게. 그 말도 맞죠. 예. 아니, 왜 수술 얘기를 알았어? 나 되도록 아예 안 할게요, 여러분들. 미안해. 그러니까 왜냐면, 전에 알았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 신기하기도 혼자다. 해. 뭐? 3년 전에 봤던 그 얼굴이랑 지금 그 얼굴이랑은 좀 이제 되게 느낌이 달라갖고 엄청 이뻐져서 그런 그치, 거죠. 많이 이뻐졌긴 했지. 누군지 아는 분들은 되게 다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고기 매콤하면 좀 맛있다. 그지 맛있지. 입맛이 확 먹어봐야지. 도네 그냥. 맛있다니까. 갑자기 막 야, 그냥 좀 먹어라. 침샘 야, 분비돼가지고. 오늘 그냥 좀 먹어. 좀 아, 적당하게 그니까.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배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되지. 운동을 하는 거야, 따로? 운동해. 내일 두 배로 해야겠다 진짜. 아, 웬일이야. 뭔가 너무 그 맛있어. 혜원이가 삶의 질이나 이런 수준 같은 게확 올라온 게좀 느껴진다. 왜? 차도 타고 거기다가 이제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뭐 이제 좀 그런 현대인들이 즐기는 그런 걸 이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기가 좋아.
여자야 맛있게 먹거라.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건 방송하면서 제일 좋은 건 그거야. 집에 엄마랑 잘 안 싸우는 거? 아, 혼자 사는 거 아니야? 어, 나 혼자 사는데 이제 돈을 나만 벌어가지고. 경제 활동을 이제 너만 하는 거구나. 달라는 대로 줄 수 있어서 잘 안 싸워서 좋아. 아, 엄마가 돈 달라고 그래 자꾸? 심해. 와, BJ들 그거 어떡하냐,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돈을 못 벌다 갑자기 확 버는데 그 버는 그 액수가 뭐야?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잖아, 얘가. 오케이, 좋았어. 너 돈 좀 줘라, 나한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부모님들이 좀 계시더라고. 그런 걸로 막 상담도 막 해주고 그랬었어, 나 예전에. 그게 근데 나는 뭔가를 깨달았어. 뭐? 엄마들이 그 질투심이 심해, 딸한테. 뭔 소리야? 아니 그니까 그 엄마의 질투가 있어. 엄마가 자식한테 어떻게 질투라냐? 아 진짜 있다니까. 너가 느꼈어? 아니 그 진짜 있다니까. 그 심리 그거에 나왔었어, 연구 결과에도. 뭔가 너가 그러면은 내 둥지 안에 있었고 항상 이제 보는 이제 그 혜원이, 내 딸 혜원이에 대한 포텐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가 사회에서 나가서 어쨌건 자기 일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너무 잘 돼서 돈을 막 한 달에 막 몇천만 원대로 막 벌어.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아니 그런 질투가 아니라 질투가 그런 아니라 그런 거 아니야? 이제 내 분신 같잖아. 그러니까 난 저 나이 때 저렇게 즐기지 못하고 난 일찍 시집가서 애 낳고 저 나이 때 나는 니네 기저귀 갈고 있었는데 너는 막 되게 화려하게 멋지게 잘. 야 그건 히스테리 아니야? 히스테리? 엄마들이 그런 게 있어 진짜 딸한테. 아 진짜? 야 그럼 어머니한테 계속 돈을 보내주는 거? 그냥 나는 인정하고 이해하기로 했어 그냥. 아 진짜? 많이 싸웠기도 했는데. 야 그런 게 있구나. 진짜 연구 결과 있어요. 뭔가 그런 내가 너를 낳아서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너 때문에 고생했던 나의 세월을 보상 심리가 작용돼서 맞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자꾸 이제 요구도 하게 되고 그랬나 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사니? 그럼 나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많이 받았지. 많이 싸우고 막. 너도 사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목걸이 7만 원짜리라고 말이야. 손절도 하고. 야 100만 원짜리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정도 버리면 말이야. 아니 근데 그건 또 이유가 있지. 응. 그 다미안이 이런 거 차고 하면은 코스프레 하는 거, 서민 코스프레 같은 약간 정치인들 하는 약간 그런 거 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다미안이 같은 거, 반클리프 같은 거 차고 하면 풍막이야 오빠. 아 그래. 차도 벤츠라고 말 안 해. 야 너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잘 깨뚫고 있다. 진짜 찐역캠이네. 한 잔해. 야 근데 나는 사실 같은 이제 그 동료 BJ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람이 자기가 뭐 어떤 거 술 나온 술 있어 내가 따랐어. 자기가 뭔가 좀 그 방송 외적으로도 즐길 게 필요하고 내가 뭔가 좀 방송에서 쌓인 그런 독서를 비워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거창하게 템플스테이를 들어가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취미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너무 돈만 벌고 있잖아. 아니야 나 취미 있어. 나 아까 너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걸 좋아할 뿐이지. 넷플릭스도 OTT 보는 게 취미야? 어 그리고 혜원아 그딴 게 취미야? 아니 나 진짜 그딴 게 취미야? 취미 하나 있어. 사람들한테 말 못하는. 얘기해도 돼? 뭐? 코트 약발방 보기. 희대의 악취미네. 근데 그걸 보다 보면 그 잠들기 전에 틀어놓고 그걸 보다 보면 나름대로 나도 방송에서 쌓인 스트레스가 그걸 보면 살짝 이제 풀리기도 하고 그래. 맞아. 거기서 환하게 막 욕도 하고 막 진짜 싸우고 재밌어. 막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수싸움이 있잖아. 그래. 그 약발광을 보는구나. 도파민에 뇌 절여진 하나의 인간일 뿐. 역행 뭐 별거 없어. 야. 나도 인간이야. 실제로 난 BJ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긴 해. 어쩜 그렇게 새벽에 그 들어가고 걔네 그 괴물 같은 애들이랑 싸우면서 방송하냐고, 정신적으로 안 힘드냐. 혹은 말 잘하는 법 좀 알려달라, 욕 좀 잘하는 법 좀 알려달라. 그치. 나도 써먹고 싶다. 나는 근데 그 약발방 보는 이유가 솔직히 막 언성 높이고 막 말 빠르게 하고 오디오 겹치고 싸우는 건 듣기도 싫거든. 근데 오빠 드립 때문에 좀 많이 보지. 그런 거 아, 보면서 진짜? 많이 배우려고 하고. 말 잘하잖아. 아 흰옷 오늘 산 건데 싫어. 은근히 막
다른 역행 방송도 많이 보고 그런 걸 많이 봐요. 나는 있잖아. 남의 방송 아예 안 보거든? 응? 남의 방송 아예 안 봐. 아예. 진짜? 응. 어떻게 그래? 아니 인방 말고 그렇게 존나 안 와. 나 솔직히 요즘 인방 시청자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거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지금 볼 게 너무 많아. 볼 게 너무 많고 OTT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인방 시청자들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는 현상이야. 요즘 볼 게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굳이 난 인방을 보느니 다른 걸 본다. 조금. 아이고. 아 성지합 창단. 노래 만드는 방송도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성지합 창단 본다. 아 감사합니다. 초코비치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 아, 저 형님 뭐 하는 형님이길래 저번에도 너 아까 방송 보면서 4만 개 쏘고 막 그러던데. 맞아 맞아. 원래 나를 3년 전에 신입 때부터 알던 오빠인데. 조력자구나.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오빠 말대로 요즘 방송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각 잡고 딱 이제 DSLR 해놓고 음악 방송 하니까 이제 나를 인정해 준 거야. 아. 그래서 열을 들어와 준 거야. 그때는 예전에 혜원이를 봤을 때는 말랑꾸 시절에는 완전 대바라진 아이였는데 그냥 미친 여자애구나. 지금 보니까는 뭔가 얘가 나름대로 정서적으로 성숙해지고 이런 모습 보니까 뭔가 얘를 보는 내 마음이 같이 서로 이제 대리만족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혜원이 방송에 매번 들어가서 이렇게 풍선도 사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거구나. 야 저런 팬들이 있으면 굉장히 좀 방송에 할만해요. 내 역사를 다 알고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오빠지.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울컥하니 이렇게 그럼 좀 만나면 안 돼요? 저 오빠랑? 아, 안 그래도 내가 밥 사준다 만나자는데 바쁘대. 아 진짜? 알아서 다 만나. 차가운 남자네. 여러 오빠 내 밥 다 사드리지. 뭐 생일 때 뭐 이런 거 챙겨주고 막 그러겠네. 그렇지. 아 그래 열을 여자 옆에 역행으로서 그런 거는 필수야 이제는. 맞아. 안주 빼지 말고 그냥 먹어. 괜찮아. 야, 하루 먹는다고 어차피 되는 거 있어. 없잖아. 그리고 진짜 왜 계란찜을 젓가락으로 쳐먹어? 아 미안. 존나 짜증나 진짜. 아니 이게 이렇게 뭐한 짓이야. 그럼 나 요거 닭발 요거 좀 한대? 뭘 제일 좋아해? 닭발. 어 닭발 먹어. 닭발 먹을게. 이거 이게 넘어서 안 보여 잘 계란찜이. 이게 오히려 높아서. 그래 이게 나한테 좀 맞춰져 있어가지고 안주 그냥 커갖고 말랑말랑하게 잘 꽂아서. 아이고야 또 랄프가 또 안주 또 야무지게 또 이렇게 말은 안 주고. 감사합니다. 아니 랄프 오빠 나 분명히 아는데 못 알아보더라고. 누구세요라고 했잖아. 누구세요? 이러는 거야. 계단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웬 여성분이 서 있는 거예요. 내 얼굴을 못 알아본 거지. 못 알아보면 오히려 좋지 않아? 그냥 아 오래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지. 아 좋다. 와 이것도 맵네. 아니 이게 보통 맛이야. 보통 맛이고 난 좀 스트레스 풀 스트레스가 좀 쌓이면은 요런 좀 매운 것들 좀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소주 한 병이 7잔 반 나오나? 6잔 반 나오나? 7잔 반. 7잔 반. 한잔 합시다. 아 너무 빠르니? 너무 빠르면 좀 쉬어라. 나 먹을게. 먹어 먹어. 아니, 먹고 싶으면 먹고 아니니까 말고 그게 맞지. 난 좀 스퍼트가 빨라. 빨리 마시고 빨리 런치는 그런 느낌이야? 뭘 런을 쳐. 혜원아 고맙다. 왜? 왜냐면 나 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 솔직히 나도 초코퍼지 형님이랑 똑같아. 미친년인 줄 알았어. 초코비치? 초코비치 형님이랑.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성숙해진 모습 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 앞으로 내가 좀 카톡 오면 좀 살갑게 말할게. 미안해. 고마워. 진짜 속상했다고. 그러니까 거의 완전 호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화 와가지고 오빠 말을 왜 답장을 안 해? 이러면서. 아니 그리고 나한테 술 먹었었잖아.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해? 막 이러면서 진짜 내가 너무 속상해갖고.
도대체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나 뭐 싫으 내가 싫으면 나한테 싫다고 얘기를 해라. 나는 근데 진짜 싫은 사람은 아예 그냥 상종을 안 해. 좀 그런 느낌이야. 넌 싫은 사람 상종할 수 있어? 난 싫은 사람 상종 못해 절대. 네버. 나 안 해 나도. 아니 넌 좀 할 것 같아. 나? 응. 왜? 너 아까 MBTI가 뭐라 그랬더라? 나 ENTP. 현실적인 편인가? 예. 그치 현실적인 편이지. 존나 현실주의 아니야 너? 응.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자기 신념도 자기 신념이지만 뭔가 나한테 이득될 게 있고 득될 게 있고 약간 그러면은 그래 다르게 생각해 보면 굳이 뭐 내가 내 그런 걸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싫은 사람도 잘 대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소주 더 없어랄까? 그건 내가 역캠이라서 그런 또 그게 있는 거 아니야? 아니지 역캠 나는 사실 뭐 역캠에 대해서 솔직한 말로 다 한때라고 생각해 역캠은. 어 맞아. 어. 왜냐 역캠의 수명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 인정. 여자 20대 20살 때 데뷔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뭔가 하다가 20살 때 BJ로 데뷔하려면 뭔가 아 뭔가 내가 아까워 내 시간이 아까워 내 포텐이 아까워 내가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데 아니면 존나게 놀다가 그래갖고 보통 BJ로 데뷔하는 이제 나이대가 20대 중후반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밑에서는 진짜 이쁘고 어린애들 치고 올라오지. 어? 또 남자들 또 이쁜 여자한테 항상 해벌레 하기 때문에 그들 잡아야 되지.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주세요. 아까 줬잖아. 아 줬구나. 그래서 얀 역캠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봐. 맞아. 다 한때야. 인기라는 건 한때야. 인기를 진짜 길게 유지하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바닥을 꿰뚫고 있다. 난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가 좀 지루하니? 너 표정이 많이 지루해 보이네. 아니야. 아니, 방금... 너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봐. 야, 너 태연아. 오케이. 내가 이 방송의 호스트야. 근데 넌 게스트지? 근데 너도 뭔가 너가 얘기 주제를 던져.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변했어. 병신 같아, 태연아. 아까 나대지 말라며. 태연아, 나대고 안 나대고의 차이가 뭔 줄 알아? 나댄다는 거는 과한 거야. 어, 누가 봐도 막 과하고 어, 왜 저래? 이거야. 근데 난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알았어. 역혜민 척 좀 그만해? 아니, 뭔가 모르겠어. 뭔가 좀 봉인돼 있는 듯한 느낌? 그게 다 그거야. 저마다 가면을 쓰고 살잖아. 그래, 그래. 나는 초반에 나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날것 그대로 방송을 했을 뿐.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이제 방송 이제 그래 뚜까놓고 말해서 역캠 해먹으려면 가면도 좀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다는 아, 거지. 그래. 그래서 너가 또 원하는 또 그런 얘기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아, 너무 듣고만 있고 이렇게 끄덕끄덕만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그 방송하던 그 혜원이가 맞나 싶어서 그랬던 거지. 아. 그리고 끄덕끄덕 잘해서 잘 빨았잖아. 맞아. 오늘 헬파티 내지 말자고. 아 절대 헬파티 날 일은 없어. 왜냐 난 절대 취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아 맞아 오빠 안 취하지 술. 나는 술 안 취해. 난 절대 술 취해본 적이 없어 태어나서. 아니요 절대로요. 몰라 난 취한 거 못 본 거 같아. 대우로얄 뉴로얄. 대우로얄 뉴로얄. 그거 알지? 쪼꼬양. 쭈구리 구태. 왜 안 나? 그거 살려주세요. 아니야 뭐 아예 누가 누굴 살려줘. 그런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초코피치 형님. 또 술도 좀 들어가야 입이 풀리지. 그니까 나도 그런 예열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 봐. 지금 편안한데 왜? 아 그럼 그럼. 우리 쫓길 필요 없잖아. 맞아. 아 야무지다. 아 맛있다. 청라 오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 있어 혹시? 청라 오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거 호수공원 뛸 수 있는 거. 야 너 거기 산책 아니? 어 나 거기 뛰어. 나 옛날에 살 뺀다고 혼자 꼴값 떨고 거기서 예전에 살던 집에서 거기서 청라였거든. 8km 정도 걸리더라고. 여기 끝에까지 그 저기 CGV 있는 데까지 가면은 거기 딱 호수가 딱 끊겨. 아 저기 스퀘어 세븐 있는데? 어 청라 큰. 아 맞아.
예전에 운동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좋긴 좋아. 여기 전부터 살았어 청라를? 아, 나 청라 산 지 엄청 오래됐지. 되게 오래됐네. 아, 그럼. 아니 그 여기 청라에 임다도 살아. 아, 진짜? 너 임다 알아? 알지. 아직 방송하셔? 혜원아. 아, 진짜 미안. 아,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니야? 혜원아. 응? 100만 유튜버야. 아, 그치, 유튜브 하시지. 아, 혜원아. 근데 솔직히 좀 좋았어. 아, 솔직히 나 솔직히 방금 기분 좋았어. 왜? 너가 가만히 입 닥치고 있고 막 이렇게 고분고분 있다 보니까 아, 나 속으로 아, 지랄하네 이런 생각 했었는데 아직 방송 하셔? 그만. 아, 나 드림이었어. 알지? 아직 안 죽었구나. 알고 친 거. 아직 안 죽었구나. 알고 친 거. 알죠, 임나님 알죠. 아, 그거 같이 하잖아. 재밌네. 그 토론 같이 하잖아. 아, 그럼 맞아. 진짜 아, 알고 친 거예요. 있어. 장난친 거예요. 되게 웃기다. 제일 좀 가보고 싶은 곳. 혹은 뭔가 어쨌건 너도 순위 그룹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있었잖아. 약간 그 뭐랄까 집착까진 아니더라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뭔가 너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었을 것 같아. 아, 그치. 나 음악 BJ로 진짜 자리 한번 매김하려고 이갈고 갔었지. 바로 넌 솔직히 너가 은비들 아, 고마워 오빠. 아이고, 초코비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청결을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 또 이렇게 또 집중해 주시고 몰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아, 네. 오빠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내가 이렇게 또 시청자 많은 방 와서 같이 1대1로 토크하고 이런 거를 요즘 잘 안 했으니까 너무 좋은가 보다. 고마워. 그때 이제 사실 좀 너가 아쉬움이 많았을 거야. 그치, 많이 아쉬웠지. 난 재밌게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뭔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너의 잔재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거에만 몰두해가지고 너를 막 죽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 아니야, 근데 아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에 내가 어떤 방송을 했고 내가 누군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그 팬덤들은 나를 감쌌어. 왜냐면 과거니까. 과거는 과거고. 여기서 여기서 남순이한테만 잘하면 돼였는데 내가 술 처먹고 공지로 쪽지충 저격글 올려가지고 이제 그 그룹의 위상을 떨어뜨린다 해서 첫 징계위원회를 약간 본거기처럼 쫓겨난 거지. 그렇게 된 거야. 정확한 상황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그 사람들 욕할 필요도 없고 내가 그냥 내가 내 성격 못 이겨서 술 먹고 방송 잘해놓고 그 쪽지 막 이렇게 보낸 사람 있어. 그 캡처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막 그랬었던 사건이었지. 그래. 아, 근데 그 진짜 그 프레임을 벗는다는 게 엄청 오래 걸려. 나도 사실 내가 이제 날아갔었잖아. 순위 그룹은 별로 임팩트 없어서 넘어가고. 잠깐 있었는데. 100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고마워. 나락을 가고 나서 이 일을 다시 해야겠다고 딱 마음의 결정을 지은 상태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끊임없이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과거에 그 뭔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이슈랑 맞물려서 그런 사람인 채로 계속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돼? 뭐 아직도 척척하네. 혜연아, 혜연아 딱 얘기할게. 족가. 진짜로 아직도 나 정말 느꼈어, 혜연아. 아니야. 너는 바닥을 쳐봐야 돼. 아니, 오빠 사람 안 돼. 아, 혜연아, 난 진짜 너가 바닥을 쳐봐야 된다고 생각해. 여기 정말 심연 밑바닥 끝에 정말 마리아나 해고 더 밑에 심연의 끝자락 밑에 완전 타이타닉이 깔린 그곳에 거기서 들어 누워봐야 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내가 얼마나 자만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어. 너 있잖아. 사실 말이야. 2021년에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었어. 100만 클럽이었어? 그럼. 그것도 그렇고 유튜브도 너무 잘 됐고 그냥 막 인동도 가보고 막 그랬었어. 인기 동영상이야.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무너져 내리니까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뭔가 많은 걸 느꼈어. 결국 뭐냐, 카르마를 쌓으면 안 돼. 카르마 업보야. 그치, 업보. 너가 아까 임단 누구나 1억 번쩍은 있습니다. 그러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인생 7.8기죠. 너가 아까 임단님한테 아직 방송하셔라고 했던 게 아니, 너한테도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요즘 내가 이래서 무서워서 뭘 못 치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아니 나 진짜 아까 바로 말했지만 알고 친 거다 그냥. 아 진짜 그래도 방송한 지 몇 년 되셨는데 이해해 주시겠지. 아 당연하지. 아무튼 뭐 그런 거니까 아직 3년 했잖아. 아 앞으로 얼마나 오래 또 방송을 하겠어. 난 24살 때 시작했어 혜연아. 저에게 주요한 건 코트님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 아 형님 취했네 오빠. 저희 어 잠깐만 진정해 봐봐. 내가 취했다고? 아니 저 오빠가 아 저 형님이 좀 이따가 하자. 이따가 오빠. 나도 비치 형님 뭐 싶어. 하시는 형님이야? 사업하시는 형님인가? 어 사업하시고 아 너무 공개하면 안 되니까 그냥 그냥 아파트 40층 살고 그래. 여기 39층이야. 여기 39층인데 1층 떨어졌어. 형님 한층 더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아직 돈 많은 오빠야. 기부를 막 몇 억씩 하는 오빠인데. 야 근데 태연아 너 인방판에 관심이 많잖아. 어 나 많지. 아프리카 지금 쇠퇴라고 생각하냐? 아니면 아프리카 앞으로 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너는? 나? 아니 그런 생각 많이 한다. 그건 오빠가 이제 좀 시청자가 많잖아. 그래서 드는 생각인 거고 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오늘은 만 개 채울 수 있을까? 그것만 아니, 생각하고 방송하지. 너 하루에 목표치를 만 개로 두니? 어 만 개로 두지. 키웠으면 만 개는 받아야 된다. 나도 만 개야. 아 오빠 만 개야? 난 이거를 못 받으면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후져지는 것 같아. 아 그럼 나 내일부터 2만 개로 할게 그럼. 너가 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난 요캠이잖아. 혜원아 너한테 후원해주는 사람들은 10명에 불과해. 나에게 후원해주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니 오빠는 만개를... 콘텐츠를 하니까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것뿐 나는 계속 갈아치... 와 우리 와, 형님 아, MVP구나. 우리 초코도 MVP 안 하면 성에 안 차지. 와 우리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오늘 11,360개 소호가네. 수다 고맙습니다. 오빠 덕분에 내가 진짜 너무 오늘은,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시 안 당하고 어? 네, 약간 이런 얘기할 때 눈물이 살짝 맺히는 게 너는 학고에 대한 서름이 좀 컸구나. 그치 많이 크지. 아직도 학고기도 하고. 제일 서러웠을 때 언제였어? 타비제이에게 가장 아무래도 학고의 서러움은 타비제이에게 받았던 어떤 그런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거 보고 멸시. 아 제일 기억나는 썰 하나 있어? 나 그거 듣고 싶어 혜연아. 나는 아닐 테고. 내가 그 방송에 상납 하러 가서 내가 그날 MVP 2등이었는데 대놓고 내가 성공하려면은 손절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나 두 번 다시는 안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혜원아 누군지 주어는 없지만 누군지 알 것 같아. 합이 따야 되니까 이제 정리하겠다. 그렇게 버려졌을 때 아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혜원아 난 그런 생각을 한다. 소주 하나 줘봐. 그래 그래. 혜원아 근데 난 그런 생각한다. 어떤 다른 BJ랑 관계를 맺는 건 좋아. 그러니까 관계가 이제 뭐 어떤 그런 이제 BJ로서 동료 BJ로서 그런 관계를 맺고 파트너십은 너무나도 좋지만 어떤 한 BJ에게 있어서 종속성 그러니까 종속되는 느낌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아 그렇지. 근데 나는 너가 뭔가 좀 너무 종속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지금 잘 벗어나서 잘 그렇지 내 너의 독자적인 길 내 방송 잘하고 있지. 너의 독자적인 길이 진짜 중요하다고 봐. 맞아. 그래서 얼마 전에 오빠 며칠 전에 방송할 때 오빠가 이런 말을 했었어. 크루 안 하나요? 막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한테 지금 같을 때 오히려 더 내 개인 방송을 해서 내 입지를 다지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너무 그래서 공감을 했니? 공감도 하고 너무 멋있었어 그게. 그래서 더 오빠 유튜브를 더 많이 봤어. 혜연아 웬 줄 알아? 나 근데 너무 꼰대 같은데 간단하게 진짜 짧게 칠게. 너가 꼰대 같은 거 싫어하니까 일단 한잔 하자. 야, 근데
넌 취하지 않는다. 너 저 대상 너 주량이 얼마냐? 아, 나 근데 나 취하거든. 나 취하는데 사람들이 나 취한지 몰라 잘. 아이, 초코야 고마워. 와. 3만원에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비치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콧박이들도 혜원이 방송할 때 좀 많이 좀 찾아주세요. 진짜 혜원이 노래 오늘 이따가 뭐 저랑 같이 뭐 듀엣도 하고. 야, 너 노래 뭐 알아? 레퍼토리. 나 남가요. 남가요 알지. 너 근데 아마추어랑 프로랑 차이 갈리는 게 뭔 줄 알아? 뭐? 화음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너 사랑보다 깊은 상처 할래? 근데 너 그거 부를 수 있어? 응. 오빠가 임재범 돼? 껌이지. 근데 오빠 나 하나 얘기해도 돼? 어, 얘기해봐라. 나 지금 도전할게. 나 솔직히 오빠보다 노래 잘하는 듯? 근데 이런 게 너를 좀 비호감으로 만드는 것 같아, 혜연아. 아니 이렇게 치면 그냥 좀 도전해갖고 아까 막 이렇게 좀 한 그런 걸로 가야지. 또 이렇게 사람 또 죽일라 그러네 또. 솔직히 말할게. 아 진짜 잘한다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겠냐? 너는 교훈의 1, 2등 앞다투는 자 그 정도야. 그래 맞아. 나 아마추어야. 나 그냥 학교 다닐 때 노래방 좋아하던 수준이야. 그리고 아 근데 이상 아 근데 노래 아까 잘하는데 의외의 모습은 보긴 했어. 지하 같더라. 지하 뭔 소리야. 채팅창에 물음표 개 올라왔는데. 이제 그게 약간 지하님의 스타일은 뭔가 사람들이 계속 뭔가 와 하고 보기에는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어. 어 맞아. 그지 답답하고. 어. 그래 근데 감성이 있잖아. 난 요즘 신희형님이나 박혜원님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해. 아 박혜원은 범접할 수가 없고. 나는 그래서 나도 솔직히 나는 실력이 아마추어고 그냥 노래 좋아하는 소녀일 뿐이니까. 너 이거 부를 수 있음? 너 이런 느낌 낼 수 있음? 봐봐. 라이퍼 신예영이냐? 예 신예영입니다. 어. 근데 아프리카는요 여러분 감성이에요 감성. 콧박이 분들이 귀가 수준이 높아서 이렇게 그런 거지. 원래 아프리카는 감성만 있어도. 나 이분 미쳤다고 생각한다. 아까 이따 불러줄게 그럼 이거. 이따 이거 불러줄게. 이 부분. 나 이 부분이 너무 좋아. 저 꺾기는 안 될 것 같은데? 와 사람들의 이 환호 들어봐. 저 어떻게 꺾는 거야? 해봐봐. 어 나한테 하라고? 응. 내가 어떻게 해. 난 할 수 있지. 해봐. 하지마. 어떻게 하는 거야? 뭐 가사 뭐였지?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아니야? 어? 잠깐만. 아니 술 먹다가 좀 하다 보니까 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오 맞아 맞네. 못하겠는데 나는. 아 그래. 나는 저 정도 실력은 안 돼. 혜연아 그럼 넌 하수야. 혜연아 너 하수야. 아 진짜? 저런 걸 연습해야지. 아직까지 언제까지 지하 느낌의 그 노래를 아니야, 부르는 나도, 거는 나도 할 줄 아는 거 많아. 너무 올드 그 잡채야. 아 근데 아프리카 오빠들 다 평균 나이 이제 40대로 바뀌었단 말이야. 다 좋아한단 말이야. 막 지하, 린, 거미. 너 아프리카가 너의 세상이야? 응. 아프리카 쇠퇴할 수 있어. 혜연아 나 요즘 뭘 느끼는 줄 아니? 끝까지 난 있어야지. 그렇지. 어, 난 있어야지. 난 너를 있어. 너의 가치를 올려준 건 사실 아프리카라는 그 그라운드 내에서 너가 활동이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지금 인방의 세계는 너무나도 다양화돼 있어. 그래서 이런 많은 것들을 내가 이제 멀찌감치 지켜보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굉장히 난 위기라고 생각을 해. 왠지 알아? 왜? 유입이 없어. 아 맞아. 지금 시청자 많이 줄긴 했어. 아프리카는 머리와 꼬리밖에 없고 몸통도 없어. 이상한 뭔가 굉장히 이상한 그런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고였어. 근데 왜 그런 말해 자꾸? 나 팝이야. 팝인데 아, 나는 팝이야? 사실 나 팝이야. 나 팝인데 사실 이미 땄으니까 이런 말 하지. 아니지. 팝인데 이런 뼈 있는 말도 필요하다고 봐. 아프리카 내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을 거야. 왠 줄 알아? 지금
물론 수익은 어마어마해. 역캠들이 벌어주는 수익.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야 해. 하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프리카에 10대가 없다? 그거는 언젠가는 아프리카도 사망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아, 갑자기 목소리 문제야. 톤 무슨 뭐 UFO 얘기할 때 목소리 톤이야. 그러니? 한잔하자. 아프리카 사랑합니다. 저는 그래도 아프리카 덕분에 먹고 삽니다. 너는 권력의 노예의 새끼야. 나 딱 뼈를 묻겠습니다. 아니 자 역겨워. 역겹고 아니, 뭐가 기업의 없어요. 기업의 노예 새끼. 내 밥줄이야. 기업의 노예 새끼. 비전 없는 새끼. 오빤 돈 존나 많으니까. 하지만 나 딱 말할게. 딱 말할게 현아. 아프리카 진짜 사랑합니다. 아프리카는 최고의 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인터넷 방송 문화의 기틀을 자리 잡은 최고의 기업 아프리카. 화이팅. 이런 비응. 비응신. 이런 비응신. 아 에어컨 바람 쐬다 보니까 이 안주들이 좀 살짝 좀 비응신. 차가워가지고 좀 아쉽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맹금류 고마워. 아 오빠 근데 우리 들킨 거 같아. 뭐? 너 보뚱이지 자꾸 올라온다. 보뚱이 아니야. 보뚱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알지. 무슨 뜻이야? 보뚱이 알지. 아 그래? 어. 닉네임의 뜻이 뭐야? 너 진짜 응? 음흉한 새끼다. 아니 뭐가? 술 좀. 뚱보의 거꾸로가 보뚱이. 알아. 시청료 납부합니다. 아 원하는 대답이 그건 것 같아가지고. 아 시청료 감사합니다. 건배사 할게. 엉큼한 구석 있어. 어 이게 맞춰줄 수 있어? 맞춰줄 수 있어? 어 내가 건배사 할게.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호잠. 호잠 트지. 더럽게 재미없다. 호잠 트지가 뭐야? 아 근데 은근히 방송 많이 봤구나. 호잠이라 했어. 아니 맞아. 진짜 좋아해 근데 많이 봐 집에서 혼자 은밀하게. 맞아. 아 근데 진짜 난 약발만 그만하고 싶거든. 근데 그게 안 돼. 맞아. 절대 안 돼. 난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 어 안 돼. 진짜 그 약발방 안 하면 내가 살 이유가 없어져. 진짜 난 이게 약발방 하기 싫어 솔직히 여러분들 가끔. 왜냐면은 나도 존나 은타온다. 내가 올해 37입니다. 근데요 인터넷의 그 아주 그 밑바닥에 있는 정말 그 뭐랄까 이 바다의 바퀴벌레 개깡구 같은 새끼들이랑 말씨름하면서 정말 제가 늙는 것 같고 정말 그런 지능 떨어지고 그런 이상하고 음흉한 애들이랑 매번 말싸움을 하는 게 진짜 지겨워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수요층이 은근히 있어. 근데 내가 아는 오빠를 말해줄까? 응. 이거는 그냥 빌드업일 뿐. 응. 본인도 즐기고 있고 그냥 컨텐츠 계속 할 때가 풍을 더 쏴라. 더 보태라 이 말이거든. 맞아. 결국에는 어. 나는 그게 맞아. 뭔 이 직업이. 근데 그 정도 그 감정 노동할 거면 받긴 받아야 돼. 그건 맞아. 타당해. 맞아. 넌 이 직업이 개꿀이라고 생각해? 나? 응. 존나 개꿀이지 오빠. 난 내가 여자로 태어난 거에 감사해. 그 정도야? 어. 왜? 약발방을 안 들고 자면 불면증 치료 불가능입니다. 끊지 말아주십시오. 어, 저 진짜 베개 사이에 껴놓고 자거든요. 개꿀딱이지. 역캠 솔직히 뭐가 어렵냐. 그냥 이렇게 좀 돈 좀 벌면 튜닝 더해서 더 잘 벌고 튜닝 더해서 더 잘 벌고. 그럼 그만. 뭐가 야. 어려워. 어려운 게 뭐가 있어. 노래야 뭐 은비들 뭐 그 진짜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본인이 좋아서 노래 부르고 싶어서 무대를 자기가 여기로 정한 거잖아. 그런 것들? 나중에 목표는 뭐야? 너는? 내 목표? 어. 나 없어 아직. 결혼이 됐건 뭐가 됐건 뭔가 인생의 빌드업이란 게 있을 거 아니야.
현재 40살에 나는 이 정도 살겠지 뭐 이런 거. 어, 현재 상황으로는 결혼 생각은 없고. 그치. 그냥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일단 열심히 벌자. 어, 풍 받고 노래 부르고 막 아 오빠들 막 애교 부리고 사랑 받고 예쁨 받고 이렇게 그냥 일단은 살고 싶은 거. 여캠 뭐 수명도 있다지만 막말로 뭐 37 여캠도 있고. 어, 맞아. 그냥 그런 것처럼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싶다 이거지. 맞아. 박가린이 37이야. 나랑 동갑이야. 그걸 왜 또 명시를 해? 아니 37 이제 별로 없어. 진짜 걔 열심히 하잖아. 그거 진짜 잘 되고 있잖아 항상.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그 진짜 존경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못할까 싶은 그런 마음인 거지. 강하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 강한 거야. 진짜 나 혜연이도 오래 가길 바래. 어, 나 진짜 오래 갈 거야 나는. 나는 막 도박 뭐 이런 취미도 없고. 그리고 네가 흐트러질 수 있는 취미도 없고 일도 없어. 어, 난 사람들한테 돈도 안 빌려.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아. 그런 거?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 BJ 있었어 혹시? 많지. 와, 많다고? 어. 많지. 누가? 아, 누구랑은 얘기 못하겠다. 니한테 이거야 지금?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니한테가 아니라 이 새끼 피의식 좆대네. 그게 아니라 나도 돈을 빌려주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냥 거의 하나 대부업체 느낌으로 인사가 되는 애들한테만 돈을 빌려줬어. 아, 난 돼도 안 빌려줘. 근데 계속 빌려주다 보니까 느낀 게 있어. 이 새끼는 돈 빌려줄 때만 연락을 하는 느낌이 좀 들고. 사실 ATM기처럼. 어, 얼마나 입금해봐 바로 줄게 이런 거. 그리고 걔가 돈을 나한테 빌려서 뭘 하는지 난 알아. 근데 자꾸 계속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진짜 이제는 정이 떨어지더라. 아, 어, 정이 떨어지고. 아, 그 오빠? 아니야. 여러분들, 난 누구라고 명시하지 않았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게 계속 빌려주다 보니까 아, 알지. 내가 얘를 망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존나 한심해. 한심하고, 그러니까 방송적인 위치 이런 거 다 떠나고 존나 한심하고 좀 사람 새끼 같지가 않아 보일 때가 있더라고. 아, 이건 뭐 진짜? 소신 발언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술 먹어서 뼈 있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랬어. 그래서 그냥 끊었어. 그런 연락 하지 말라고. 아, 한잔하자. 한마디 할게 내가. 어. 너나 잘해. 나? 이 상황에서 너나 잘해라는 말이 왜 나오지? 오빠는 어, 그러니까 뭐 돈적으로 실수하는 건 없게. 돈 많잖아. 많지 않아. 오빠는 좀 많지 않아. 왜 많지 않은 줄 아니? 나 오늘 서인천 세무서에서 뭐가 온 줄 알아? 너만 보여줄게. 어, 봐봐. 알겠다. 신한카드 말고 신한은행. 이게 뭘 의미하는 뭔데, 걸까? 뭔데 그게? 뭐야, 왜? 그때 나와. 작년에 나와.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와. 작년에 나와. 이만큼의 갭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아니, 이만큼의 그러니까 너나 잘해 내 의미가 뭐냐? 아, 돈 많은 거야 알지. 근데 아니, 난 돈 별로 없어 솔직하게 해요. 남자의 3대 피해야 될 게 있잖아. 술, 여자, 도박. 닌 여자를 하잖아. 혜연아, 나 그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게 있다면? 더 좋대 나중에. 아니, 나 한번 물어볼게. 나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내 인생을 2022년 2월 14일에 내가 복귀를 했어. 작년 2월 14일. 신이 있다면 내 인생을 그냥 쭉 보여주고 싶어. 2022년에 2월 14일에 윤태우는
그 이후로 지금 2023년 6월 30일에 윤태용까지 이 오는 이 기간 동안 나 너무나도 나 진짜 나 정말 백색 인간이야. 여자? 웃기지 마. 그저 나는 내 취미만 즐기고 그렇게 살아왔어. 클린 그 잡채야. 정말. 아, 이건 정말 신만이 알겠지. 비방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뭐 비방 얘기? 뭔 얘기? 자, 나 얘기할게. 너 봐봐. 나 진짜 없어. 2022년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여자 문제. 아니, 기간 정하지 말고. 2022년 그러니까, 2월 보라고. 14일부터 보라고.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2022년 2월 14일. 혜원아. 닥쳐 이 개가 친다나. 알았다고? 어? 좀 닥치라고. 여러분, 이런 새끼예요. 아니 이 새끼는 진짜 아니 진짜 이 새끼 이상한 아니, 새끼야. 아니 근데 오빠 나 폭로충 아니야. 아니 뭘 폭로 아니 뭘 폭로할 게 뭐가 있어. 어 랄프야. 예? 술 한 병 더 갖고 온다. 아, 예. 아니 오늘 소주로 달리니까 아 정말 귀엽네. 이 소주로 달리니까 재밌네 이거. 정말 귀엽네. 마지막 한 병에 술 좀 사올까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진짜 존나 웃겨 지금. 와. 맥주 좀 넣어놓고 방송 중 방송 중. 아 쿠토바를 방송보다는 사적으로 본 적이 많아가지고 아까 어떻게 보면 친한 아니 동네 오빠니까 무슨 소리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한 잔해. 혜원아 술 그만 처먹으면 안 돼. 왜? 어? 원래 우리 한 병씩 비웠네. 1병일 때 국룰이라고 오빠 담배 아니, 안 아니 근데 담배 펴야지. 야 너 담배야? 피냐? 방송에서? 방송에서 안 피는데 술 먹방 땐 펴. 야 한 대 빨자 그러면. 랄프야 그래, 나 담배 좀 줘봐봐. 그 담배 있어? 앞에 혜원아 나 이거 담배 좀 줄래 했어? 나 떨리면 드릴게. 아니 근데 혜원아 나 연초 안 펴 근데 그래 오히려 좋다. 전담 오히려 좋아. 인정받고 대출드릴게요. 인정받고 대출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또 불을 이렇게 주시네. 아이고 우리 돗대 너무 고마워. 아니 우리 타이밍이 지났어요. 원래 1병일 때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손을 알차 맛있게 필게요. 야무지게 피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담배 피는 거리. 담배 피는 여비제이 너무 좋아. 왠 줄 알아? 왜? 같이 필 수 있잖아. 그치. 이게 좀 챙겨충들이 또 항상 또 담배 야 코트야 좀 나가서 펴라 씨발 좀 너 겉담배 이거 좀 저 뭐야 간접 훈련 좀 아니잖아 이러는데 같이 피니까 너무 좋네. 근데 난 연초는 못 펴. 연초는 좀 역하더라고. 요즘 워낙 전담이 개 잘 나와 있어 갖고 맞아. 아 씨발 냄새야. 왜? 연초는 담배 냄새 심해? 돌려서 펴. 바람이 이쪽으로 오니까 네가 좀 앞으로 가. 아 장난이에요 여러분. 혜원이가 흐르는 바이브가 좀 성장을 해서 그런지 나랑 좀 맞네. 전에는 사실 좀 뭔가 너무 좀 상종 못할 좀 그런 느낌이 좀 그치, 있었는데 약간 짐승 느낌이었지. 망나니였어 망나니.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가릴 줄도 알고 그런 게 굉장히 좀 보기 좋아. 아직 서른이 안 됐잖아. 아 근데 요즘은 난 30대가 30대 같지 않더라 여자들이 보면은. 아 막 요즘 요즘은 그리고 옛날에 막 남자는 서른부터 이러잖아. 요즘은 40이야. 그런 말 있어. 안 보여. 여자는 와인이다. 30대 이상부터 좀 뭔가 이렇게 좀 진면모가 나온다. 여자로서의 매력이. 남자가 와인이야. 그지. 여자는 언제가 전성기인 것 같니? 여자는 25이지. 18부터 25. 그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어. 남녀 그 먹이사슬 그리고 혹은 이제 어떤 피라미드 이런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 남자를 많이 만나봐서 그런 거야. 뭔 소리야. 그래서 오빠들 진짜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개인 방송할 때 프로필 쳐보고 몇 살이에요 물어보잖아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뭐 화면에 이제 뽀샵도 되고 이러니까 나를 막 한 24, 25 이렇게 봐. 액면가로는. 근데 나는 이제 28을 먹었잖아. 난 좀 땡큐야 그래서. 그런 게 있어. 여자들은 어려 보일수록 좋은 거. 맞아 맞아. 그 사실 여자가 이제 좀 30대가 되고 나면은 굉장히 좀 성숙한 매력이 좀 있어요. 근데 난 거기까진 것 같아. 아이 성숙은 28, 9이 성숙.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불도 형님, 시원하게 주네. 우리 방에서 911겜 나 연초 펴야 되는데. 야. 메이저 방이라 또 이렇게 처세하네. 우리 초코비치. 나는 혜원이를 보면 좀 깡패들이 좋아할 것 같아. 깡패들이 좋아하는 상이야. 아니 나 진짜 나 거르는 거 딱 세 가지 있어. 뭐? 문신충? 문신. 어. 얘기해도 돼? 얘기해. 문신, 고양이, 우리 청아! 초코피치 형님, 초코피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오빠 짠 한번 하자 우리. 그래. 나 좀 이건 짠해야 돼. 잔 있구나. 오케이 좋았어. 짠. 아 잔잔하게 갈라 그랬는데 너무 좋네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 방송 하자 했잖아. 그래. 1대1로 하니까 우리 낫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0개 또 오늘 또 4만 개를 또 이렇게. 와 진짜 쇼코비치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4000개. 와 우리 쪼꼬 지렸다. 초코 형님은 네 방송의 핵이네 핵 진짜. 족버그야 족버그. 진짜 너무 이 학구방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너무 감사하겠다 진짜. 나도 너무 사실, 감사하지. 나도 저런 분이 이제 좀 몇 분 있어 내 방송에. 그래서 알아. 그 파워래프트 형이랑. 파워래프트 형님이랑 좀 이제 있는데 아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혜원아 그러면 너는 남자는 이제 아직은 돈 벌어야 할 때야? 그치 돈 벌어야지. 나는 성격 자체가 남자 만나면 방송 못해. 아 내가 또 나도 이제 좀 몰입이 안 되는구나. 약간 그런 거 알아? 어린 시절에 애정결핍 있는 애들이 남자한테 의존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남자 만나면 나는 돈 의존, 의존증이 있구나. 그래서 연애를 안 해 진짜 아예. 그런 거 되게 좋다. 진짜 내 자기 객관화가 잘 돼. 난 남자 만나면 난 돈 못 번다. 외롭지 않아? 외로워. 존나 외로워 진짜. 진짜 집에 혼자 막 장난감 갖고 놀고 막 이래 진짜로. 장난감이 어떤 장난감? 아까 막 인형 껴갖고 자고. 성인 장난감 아니잖아. 어 인형 껴갖고 자고 이런 거 그냥. 그래서 연애하면 나는 안 돼서. 장난감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 면 소재로 되어 있는. 그치 좀 부드럽게 되어 있지. 아 그런 장난감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오빠 깐 거야. 뭘까? 응? 무슨 소리? 뭐? 무슨 소리지? 오가. 근데 좀 눈을 보고 말할 때 눈을 보면 안 돼? 보고 있는데. 수술 잘 됐다. 말 돌리지 말고. 아 진짜로 수술이 잘 됐어. 고마워. 와 근데 둘이서 소주 세 병을 까네. 아 진짜? 술 개 잘 먹네. 아 진짜로. 아 너무 재밌다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혼자 방송하면서 자기 전에 외로워서 오빠 막 약발만 켜놓고 이렇게 잘 때 많이 위안이 됐거든. 그리고 방송 오빠가 하는 오빠 스트레스 받는 거 막 오빠 막 이렇게 언성 높이고 할 때 그 나는 포인트 뭔지 알잖아 또 방송하니까. 공감도 가고. 나는 근데 받은 만큼 해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만 개를 하루에 채우는 게 진짜 내 삶의 어떤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초점이 막 잡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좀 쉬고 싶고 그런데 시청자들 또 원하는 게 있잖아. 맞아. 오늘 안 켰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는 하루 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야. 근데 오늘 안 켰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멘트가 원래 뭐 노사람 멘트인 거 아시죠? 왜? 진짜 이게 쓰레기 멘트야. 얘기해봐. 원래는 안 돼. BJ는 이거는 좀 방송한 사람이면 이러면 안 되거든? 나도 알면서 나도 하긴 해. 근데 원래 안 돼. 오늘 안 켰으면 안 됐으면이 어딨어. 그럼 어제 켰어야 되고. 어제 켰어.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소통하고 내가 3일간 쉬었거든. 그러니까 뭐 방송을 이제 오프닝 좀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핀볼 요즘 유행이잖아. 아 핀볼 해가지고 약발방하고 그랬지. 그 핀볼 진짜 나 꿈의 컨텐츠야. 너도 핀볼을 좀 많이 좀 빨았구나. 아니 왜냐 아 난 못해. 난 한 적 없어. 왜냐면 시청자가 있어야 돼 그건. 난 없잖아. 진짜 존나 부러워. 혜연아 왜 시청자가 없다고 생각하니? 팔다리니까. 아니 근본적인 얘기. 근본적인 얘기는 나는 아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 난 이제 그런 또 화법을 싫어해. 2023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모두를 존중해야 돼. 굉장히 인터넷 방송 그 문화가 좀 빡세진 거 알아? 아니 내가 팔다리면 누구를 깎아내리고 나를 치켜세우는 건 나 정말 싫어하는 화법인데 딱 말할게. 역혐의 시청자가 안 나오는 이유? 소통 원툴이야. 그니까 오빠 컨텐츠가 있으니까 시청자가 많잖아. 왜 역혐은 컨텐츠를 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넌 왜 컨텐츠를 하지 않니? 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 나 그래서 나는 진짜 아무도 관심 안 가져줘도 혼자 앨범 냈고 혼자 막 그냥 버스킹 다니고 막 이랬어 진짜. 근데 이제 역캠 이게 좀 달라 오빠. 여자 BJ 방송에는 어쨌든 이제 좀 얘가 나한테 조금 품 좀 써준다고 해서 잘 좀 하다가 조금 관심도가 적어진다 하면 이제 안 와버리고 이런 게 좀 있어요. 알잖아 오빠. 여캠들이 힘든 게 그런 거고. 여캠들의 주 고객층들은 아무래도 좀 외로운 남자들이. 맞아. 나도 그러니까 나도 콘텐츠 하고 싶지. 근데 그런 건 나중에 막 10년 되고 막 그랬을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열심히 그냥 진짜 오빠들하고 카톡 해주고 오빠 방송했어요 이런 해줄 때지. 쪼꼬 고마워. 쪼꼬야 고마워 진짜. 우리 쪼꼬가 아, 진짜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방송 크기만 기다렸던 오빠라서 너와 소통하고 너와 호흡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나 보다. 그러니까 내 방송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인 거야 진짜로. 너의 방송이 잘 되기 위한 내가 백종원 선생님처럼 빙의한다면 너의 방송에 대한 솔루션 그것은 뭐냐? 너는 노출을 하면 좀 뜰 거야. 뭔 소리야? 존나 벗고 하는데 지금도 이미. 그래? 방송 한번 티내지 마. 아 나는 그래도 진짜 나는 아 내가 코순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남한테 관심 없네. 그게 ISTP 특이야. 나 외에는 관심도 없어. 근데 이거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적인 게 아니야. 왜냐? 난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고 남이 나한테 피해 주는 것도 싫어. 그래서 난 남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혜연아 나 딱 얘기할게요. 네 방송을 내가 모니터링을 내가 진짜 언제 한번 하고 싶어. 아니 안 했어? 어 나한테 이번에 국토 가자며. 안 했어? 안 했어. 왜 그래? 왜냐면 우리가 만났을 때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사실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너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널 저격하는 게 아니라 난 남의 방송을 못 보겠어. 아 근데 진짜 나 하나 드는 생각이 왜냐면 남의 방송은 재밋대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제 나는? 그 전에 같이 뭐 방송 한번 하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 오동 사이 이렇게 하고서 그건 알겠어. 나는 오빠랑 친한 줄 알았어 꽤. 소통하고 친하다는 하니까. 기준이 뭘까 혜연아? 카톡 나한테 내 기준은 카톡하는 거. 카톡하는 사이. 아 나도 사사로운 인연 안 가져. 아니야 혜연아 너는 굉장히 모순적인 아이야. 넌 카톡하는 게 친하다고 생각하니? 카톡하면 친한 거지. 친한 거에 대한 기준에 친한 거에 대한 기준은 뭐냐?
속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돼. 속 얘기도 하고 뭔가 같이 말 많이 안 하고 있어. 아 근데 그건 있어. 기준이 다르다. 그건 있어. 속 얘기 오빠 너무 진하게 해서 내가 좀 부담스러워서 안 본 건 있지. 근데 나는 사실 방송에서 다 얘기해. 내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그러면은 나 이제 방송에서 좀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얘기해봐. 내가 지금 힘든 일? 어저께 무슨 그 저 장난전화 온 새끼가 알고 보니까 또 이제 아 제식대 오늘 쿠키형한테 팔았습니다. 형남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아무튼 어 감사합니다. 우리 초코 오빠 고마워. 그래 우리 그러면 서로 요즘 힘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어 나는 힘든 게 뭔 줄 알아? 뭐? 진짜 씨발 내 방송 안 봤으면 좋겠는 새끼들이 끝없이 들러붙어갖고 무슨 진짜 너 그 강가에 발 담궈 봤어? 그러면 슬슬 간지러워져. 뭐 때문인 줄 알아? 뭐? 거머리 새끼들이 붙거든. 아 맞지 맞지. 거머리 맞지. 새끼들이 핏발면은 그거 되게 간지러운 거 알아? 근데 거머리 새끼들이 자꾸 들러붙어갖고 좀 안 봤으면 좋겠어서 난 블랙을 계속 때리는데 계속 보면서 나를 막 지속적으로 괴롭히려고 어떻게든지 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게 그 에너지가 느껴지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 일을 택한 이상 당연히 세금 같은 거야. 욕먹고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거 미움받을 수 있어. 근데 나 진짜 남한테 크게 피해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계속 나를 물어뜯는 애들이 있어. 거머리 새끼들이 블랙을 해. 근데 채팅만 안 칠 뿐이지 계속 내 방송을 보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야. 유튜브 풀 영상 댓글이라든지 뭐 디시인사이드라든지 뭐 그런 데서 내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아니, 화약이 존나 채워졌어. 근데 어제 그 장난 전화하고 야 씨발 장난 전화 하루에 뭐 134통 뭐 140통 너 받아봤어? 안 받아봤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너가 한번 그런 스토커가 붙어봐. 이 새끼는 존나... 공감 절대 못해. 이 새끼는 절대 못하지. 공감 못해. 고객이라는 소리 존나 안 해. 난 누가 좀 고객이야 씨발. 야 스토커가 누가 좀 괴롭혔으면 어떡해. 좋겠다. 야 그것도 관심이고 사랑이야. 아 진짜 씨발 이거 안 당해보면 몰라. 지가 뭔데 네가 안 당해보면 모른다고. 왜 이렇게 호소해. 팬이 있는 게 어디야. 나 진짜 팔달이야. 8명이라 그래. 맨날 단톡방 방송하면서 그래. 존나 힘들어. 아 진짜 맞아. 사람은 근데 사람은 선... 그 안에서 풍은 빨아야겠고 씨발 존나 힘들어요. 보게경수를 존나 안 해. 맨날 맛있는 거 시켜갖고 막 막 무슨 홍어 사업 이런 거 시켜서 처먹으면서 지방송 힘들대. 약발만 가서 스트레스 풀면서 미친놈 같아 그냥 하는 짓 보면. 네가 먹고 살만하니까 배가 이러지. 미친놈아. 맞아 맞아. 야, 진짜 뭔 혜원이 입장에서는 혜원이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 난 부러워 오빠가. 난 좀 제발 스토커 좀 붙었으면 좋겠어.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몰라. 존나 배불러가지고 보기 겨워가지고. 간잖아요 혜원씨. 관심을 사랑으로 잘 이렇게. 네 물론 선은 넘으면 안 되지. 그래. 근데 오빠 입장에서 이제 선 넘는 팬들이 많다 이거 아니야. 괴로울 정도로. 아이고 우리 초코비치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고마워. 아 우리 초코와 캐리어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이 보기가 좋은 거야. 저 오빠도 내가 합방 나가고 이러면 못하는 애가 아닌데 막 자꾸 약간 여러 가지 오해나 이런 거에 쌓여서 항상 욕먹고 오고 이런 게 너무 아쉽고 이러니까. 근데 좋게 봐줄 수 있으면 좋겠다 혜원이를. 그리고 오빠가 오늘 또 이렇게 편안하게 분위기 만들어주고 하니까 파키가 무슨 방송 하니 요즘? 그 뭐 퍼피 상사인가? 상사 크루 방송 하던데? 아 진짜? 크루가 대세긴 하네. 뭘 대세야 200달인데. 아 그래? 아 근데 이건 냉정해야 돼 솔직히. 근데 요즘 크루가 이렇게 좀 상향세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크루를 하는데 근데 나는 그것도 한때라고 봐. 그러니까 우리 개인 방송 해야 된다. 아니 아프리카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개인 방송이에요. 1인 미디어. 이거를 가져가야 자기가 개인 방송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막 합방만 존나 나가고 그러고 자기 막 개인 방송 안 켜.
그러니까 이게 내실이 중요한 이유는 근데 내실 맞아. 내실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그 합방판 여러 팬덤이 모여 있는 그 공간에서 내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그 방송에 쓰이는 거야. 내 이미지가 소모되면서 그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하나의 어떤 그 부품 역할을 하는 거야. 중요한 부분도 엔진도 있고 자동차를 보면은 엔진이 제일 중요하고 엔진이라면 이제 아무래도 좀 뭐 그 방송 자체를 이끌고 있는 수장이겠지. 그 외에 뭐 다른 이제 뭐 부품들이 있겠지만 그 부품들에 쓰일 때는 굉장히 소중하지만 거기서 나와 있을 때는 나는 무엇이냐라는 얘기야. 합방의 도구로 쓰일지언정 내 내실이 중요하다고 난 그런 생각을 해. 나는 오히려 독도 아니었어. 순위으로 갔을 때 거기서 풍 1등하고 노래 1억 막 진짜 1등이었어. 모든 게 다. 근데 거기서 나오니까 방송 3단위까지 간 거야. 야. 진짜로. 뭐 내 있던 원래 개인 팬들까지 등 돌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혜원 입장에서는 그때 내가 느낀 거야. 하나의 화상이었던 것 같기도 해. 나는 잘해보자고 난 잘돼보자고 간 거였는데 결국엔 진짜 막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때 느꼈어. 아 그냥 어쨌든 BJ는 대가리 깨져도 내 방송 해야 되고 내 팬들 내 팬들 챙기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나 저 진짜 3단위로 방송했었던 적도 있었어요. 혜원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디선가 섭외가 오거나 뭔가 크루 방송의 어떤 일원으로서 활동해달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고민 1도 안 하겠네? 안 해. 퍼피 그 파키 오빠도 크루를 하고 있잖아. 나는 이제 버스킹 게스트고. 아 100개 고마워.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아 그때 이제 뭐 크루 들어올 생각 없냐 같이 엑셀 해보자 이랬을 때 아 저는 안 돼요 못 해요 난 이랬지. 맞아. 태훈아 아프리카는 1인 미디어야. 그렇다면 너도 솔방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난 애초에 그렇게 그런 근본으로 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오빠는 그러니까 내가 오빠 얘기할 테니까 오빠 내 얘기해줘. 그래? 오빠는 일단 여자를 조심해. 맞아. 그리고 그 물속 기질을 버려. 존나 여자 믿고 여자가 이러면은 막 그냥 막 간쓸게 다 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버려. 혜원아. 정말 멋진 피드백이었다. 진짜? 오빠 나 피드백 줘봐. 현아 나가 뛰죠. 아니 못 뛰죠. 나 존나 나 지금 존나 나 역캠 더 몇 년 더 해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뛰죠? 풍 더 빨 거야. 내 거야. 네 오늘 4만 3천 개 받았어? 나 내일 5만 개 받을 거야. 너 이런 그 배포? 너 이런 그 와 이런 그 뭐랄까 진짜 이 장군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백? 난 너가 참 대성할 거라고 근데 합니다. 오빠 내가 풍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어쨌든 인정해줘야 돼 이거는. 나 존나 학고지만 먹고 사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나 잘해 방송 진짜로. 근데 너가 진짜 오래 갔으면 좋겠다. 나 오래 할 거야. 건강하고 진짜로. 스트레스가 없구나. 부럽다 야. 스트레스 있어도 한 3일만에 털어버려. 그냥 누가 만약에 뭐 열혈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줘. 여캠들은 그런 거 많잖아요. 아시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뇌구조 보는 거. 이 사람의 관심사를 이제 뇌구조로 보는 건데 혜원이 그냥 방송으로 100% 차있네. 저는 와. 진짜 아 그리고 이게 그 구조가 있잖아요. 아프리카를 보는 사람들은 또 이 보는 자기의 BJ가 전부거든요. 근데 이 BJ는 내가 전부가 아니면 당연히 흥미가 떨어져요. 집중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나 근데 어디까지 벌써 봤니 그러면? 나 법방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그 저 노출회 때문에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너가 시청자 많으면 노출을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역캠 의상 입고 노래하고 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노래도 잘 부르는데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면 좋아해. 아프리카는 막 다 되면 좋아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방송한 거지.
그렇다고 내가 메이저급은 아닌데 자신감 본인이 있게 그래도 남캠이었다면 지금처럼 잘 벌 자신 있나요? 제가 남캠이면요? 남캠을 왜 해요? 미친 아줌마들 비위 맞추는 짓을 제가 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여자라서 행복하다니까요? 맞아 맞아. 어. 여자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에 돈 벌죠. 맞아 맞아. 개소리세요. 진짜. 어. 너는 참 그 솔직한 그 매력이 있다. 어. 어느 여자도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야. 여자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지만 그 여자도 힘들어요? 지랄하지 마. 여자로 태어났으면 화장 좀 할 줄 알고 뭐 주사 좀 맞고 막 성형하면 다 먹고 살아. 뭘 하든 그럼. 간에. 진짜 역캠들 징징거리지 말라 그러세요. 진짜로 저 존나 행복해요. 진짜로 난 25세 방송 시작해서 3년 해서 28이지만 진짜 아직도 감개무량이야. 와 내가 뭐라고. 어 야. 진짜 이게 맞아. 어떻게 보면 주제 파악을 잘하고 어. 자기 객관화 해야 돼. 아주 잘 돼 있네. 여잔데 멋있다는 느낌은 처음 받았어. 난 진짜 멋있다 혜원이. 내가 본 역캠 중에 제일 사이다가 번창하세요. 아 그럼 고맙습니다. 이거 유튜브 편집해서 나가면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진짜? 나 오빠 유튜브 나가는 거야? 아 그럼. 오 좋아 좋아. 나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아 그리고 내가 남동생이 두 명이 있어. 어. 진성 콧박이야. 아 진짜? 남동생들이. 걔네들이 확실히 좀 몇 살이니? 나랑 연년생아 나랑 00년생인데. 어. 아 이제 20대 탈코했어. 많다. 근데. 왜? 아 묻지 않을게. 묻지 어. 않을게. 아무튼 근데 진짜 좋아해. 좋아하고 막 우리 막 본집에서 모여서 다 같이 치킨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밤 외식할 때 코트 영상 틀어서 볼 정도로 꽃박이들이야 애들이. 내 진짜? 남동생들이. 어 근데 어느 순간 였었어. 꽃박이였었지. 근데 그 걔네가 진짜 중학생 때 어렸을 때부터 오빠 영상 오빠 노래하는 거 듣고 이렇게 해서 둘째는 지금 스타트업 대표고. 아 진짜? 막내는 소방관이야. 야 너부터 결혼해야겠다. 난 결혼 안 해. 왜? 난 욕해 말 거야. 아 그리고 아 근데 나는 이제 또 가정 환경 자체가 나는 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이혼하시고 그래서 좀 우리 3남매가 되게 힘들게 컸기 때문에 또 되물림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 있어서 결혼 자식 낳고 이런 거는 안 할 거고 근데 내 남동생들은 여자친구가 있어 둘 다. 걔는 모르겠어. 나는 없어. 근데 나는 그런 거 없고 나는 그냥 돈 벌어서 그냥 엄마랑 같이 엄마 돈 주고 그냥 이렇게 엄마랑 막 같이 막 시술 같은 거 받으러 다니고 이러고 살고 싶어. 그냥 그런 소소한 재미를 느끼면서 이제 살고 싶다. 어 근데 모르겠다. 난 좀 너의 인생이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다. 재미 존나 없긴 해. 재미가 너무 없을 것 같아. 아 어떻게 이렇게 살지? 나도 솔직히 방송도 어. 해서 돈도 벌었고 얼굴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뭐 남자들한테 채이고 다니는 얼굴은 아니잖아. 그럴 거 아니야 어쨌든. 어. 어. 근데 막 연애하고 싶다거나 막 남자를 꿰서 막 만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1도 없어. 언젠간 근데 너도 좀 지금 굉장히 솔직히 내가 너 얘기를 다 종합해서 들어보니까 전투적이야. 전투적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이제 앞으로 쭉 가자라는 마인드인데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을 거야 혜연아. 나도 너 같은 때가 있었어. 그건 알지. 어, 절대 오래 가지 못해. 왜냐면은 사람이 어쨌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너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로서 역캠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랑받아야 되는 또 느낌도 있을 거야. 그렇게 뭔가 언젠가는 너한테 네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결핍이 심하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예쁨 받고 사랑받는 게 좋은 거야 지금. 그래서 막 누구 한 명을 믿고 같이 막 결혼을 살고 이런 꿈을 안 꾸는 것 뿐이고 아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난 재밌게 살고 싶어. 멋있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앞으로 앞날을 위해서 짠 한번 하자. 짠. 짠. 나 그렇게 앞날이 중요한 새끼야. 혜원아 근데 그건 있어. 바닥을 쳤지만 그 바닥을 쳤을 때 그러니까 오빠 여자 보는 눈이 없어 내가 봤을 들어봐. 때 들어봐. 바닥을 쳤을 때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정말 나 코로나 걸렸을 때 제외하고 한 번도 안 쉬었다. 일주일에 두 번 쉬는 거 말고 진짜로 방송에 인생을 갈아 넣었어. 1년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안 보이던데? 휴방 존나 하던데. 랄프 오빠 웃잖아. 오죽하면 랄프 오빠가 웃냐. 더 전투적으로 살아볼게. 그래 좀 열심히 좀 살아. 돈 많다고 오빠 진짜 지 좆대로 방송하지 말고 진짜로. 저번에 한번 며칠 전에 유튜브 들어갔는데 영상이 3일째 안 올라오는 거야. 맞아 맞아. 10새끼 방송 던졌네. 개새끼 죽여버려야겠다 이러고 아프리카 들어가고 나 부캐가 없거든. 내가 부캐가 있었더라면 남기고 열사로 남았을 거야. 나 진짜 존나 코순이거든. 야, 미친놈인 줄 알았어. 혜원이가 오늘 참 우리 팬들의 하고 싶은 그 뼈 있는 말을 싹 해주면서 이렇게 참 잘 긁어주네. 너는 효자손 같은 년이야. 아니 쿨한 척 하지 마. 야, 아 내일부터 좆됐다 이러고 있잖아. 내일부터 해줬대. 나 좆될 게 뭐 있냐? 난 이제 뭐 토요일 날 성적 청단 하고. 와이프가 담배 하나 갖고 온나. 아니 좀 방송 좀 열심히 해 오빠. 나도 진짜로 내가 방송하면 그 약발방 올라오는 거 보면서 자. 그래 그래. 진짜 나 좋아해. 진짜 나 혜원이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볼게 진짜. 이런 꾸준히거든. 이런 자극이 아주 좋다 여러분들. 아니 배가 불러서 그래요. 배 봐요 미친놈. 배가 존나 불러가지고 돈도 많고 방송 그냥 취미로 하니까 이렇게 꽃박이들 존나 서운하게 하지. 대박 미친놈. 방송 기 그래 놓고 며칠만 방송 기 UFO 이지랄하고 있고 진짜 존나 짜증나요. 너 귀신 있다고 믿니? 아 나 오빠 때문에 바꾼 사람이야. 귀신 있다 믿었는데 흑인 귀신 얘기하니까 바로 흑인 귀신 바로 그냥 맞네 씨발 그 목화성 따던 오빠들 존나 힘들었겠다. 그래 그거구나. 어? 야 내 혜연이의 또 귀신에 대한 사상을 바꿨네 내가. 내가 바꿨 나 내가 진짜 공포감이 많은 심한 사람이었는데 오빠 유튜브 보고서 흑 오빠들 목화성 따던 시절 생각하니까 존나 진짜 저렇게 분통할 수가. 귀신이 있다면 그렇지 어쩌면 까맬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실력이 어디까지 있는 거냐. 뭐야 진짜로 내가 진짜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이스 진짜로. 근데 그 저기 뭐야 공중접시 그 UFO 이거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해. 맞아. 그건 좀 연구가 좀 필요하더라. 근데 나는 이 은하에 우리밖에 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은 안 해. 그래. 외계인이 있어. 근데 연구가 좀 더 필요해. 그거 진짜 맞고.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사실. 뭔데? 불안 붙이봐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불안 붙이봐라. 좋아 한 입 펴도 돼? 그래. 야 근데 전담이랑 연초랑 같이 피면 안 좋은데. 아 강키 이러지 말고 더러워요. 야 내가 더 더러워.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너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살고 싶어? 어, 나 여자로 태어날 거야. 여자로서의 삶이 확실히 그 있는 사람들은 여자로 존나 태어나고 싶어 하더라. 난 남자가 개꿀이라 생각해. 왜? 여자로 군대 태어나면은, 가야 되잖아. 아니지. 군대는 2년이지만 2년도 안 돼. 근데 여자는 속옷을 두 개 입잖아. 일단 브래지어 차야 되고 빤스 입어야 되고 빤스 라이너도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하잖아. 생리통이 심한 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나 그런 거 생각하면 존나 귀찮을 것 같고 또 화장품도 존나 사야 되잖아. 진짜 꼴팸이네. 꼴팸이가 아니야. 진짜. 아니 그렇지 않아? 나 여자로 살면 개불편할 것 같아. 존나 싫어 진짜. 나는 RPG 게임 같은 거 끝까지 속옷 두 개 입는 게 평생 두 개 입는 게 뭐가 어렵다고. 아 답답하고 진짜 불편할 것 같아. 존나 귀찮을 것 같아 여자로 살면은. 그렇지 않아 여자분들? 나가려면 머리 저 같은 경우에 야, 여름에 머리 말리는데 얼마나 걸려? 머리 말리는데 오래 걸리지. 그래 아우 나 귀찮아. 그게 뭐가 어렵냐고. 귀찮을 그 언니 같은 경우도 올 때 진짜 안개가 껴갖고 막 저 제가 곱슬이에요. 머리 세팅을 다 하고 왔는데 다 풀렸어 지금. 근데 그래도 봐줄만 하잖아요. 그래. 아 근데 그런 너가 준비하는 시간은 있는데. 근데 오빠 군장 차고 막 존나 군화 입고서 막 행군 막 존나. 나는 여자 인생이 더 힘들 것 같아. 뭔가 존나 불편하고 아, 귀찮을 것 마. 같아. 진짜 절대 안 힘들어. 내가 여초 사이트에서 나온 그 얘기를 들었는데 생리를 아니, 하면 피미네. 그 생리를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그 기분이냐면은 뜨거운 굴을 싸는 기분이래. 그러니까 그런 그 찝찝한 기분이 얼마나 그 좀 찝찝하고 미끌미끌하고 어우 진짜 아니, 나 그게 너무 싫어. 아니 당연히 생리할 때 여자들 아랫배 지진 저 생리통이 제가 심한 편이에요. 아랫배 지진나고 막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고 이건 있는데 그래도 방송은 켜. 왜냐 나는 풍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목표가 있으면 해. 그 정도는 된다 이거야. 야 여자로서의 삶이 좀 더 너는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존나 낫지. 아니 씨발 군대에 나 내 인생에서 2년 버리라 하잖아? 난 안 돼. 아 미필이야? 아니야 아니야 나 일병제대했어. 일병제대가 뭐야? 그러니까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있잖아. 일병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나는 이제 제대했어. 왜냐면 허리가 다쳤어. 의가사했어 그럼? 아니 의병제대라 그래. 의가사는 이제 가정환경 때문에 제대하는 걸 의가사라 그러고. 아까 뭐 어쨌든 군대에서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대한민국에 아 모르겠어요. 뭔진 모르겠는데 저도 외국은 안 나가봤어요. 근데 진짜 살기 존나 편해요 여자들. 그거 진짜 개꿀이긴 해요. 여자로 좀 생기 개꿀이다. 어 진짜로. 그걸 인정 못하면 씨발 보뚱 아이. 그렇지 보뚱이지. 밑장 까네 이거. 좀 봐줘. 나 빈속이란 말이야. 근데 오빠 상대로 이 정도 먹으면 잘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야 두 명이서 소주 세 병. 솔직히 이거 여자 비제들 술을 잘 못 먹는 여자들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나는 별로 못 먹어. 근데 오빠 은근 보뚱이 좋아하나 보다. 근데 그러니까 걔가 순수해서 좋아. 그러니까 여자로 좋다는 게 아니라 순수해서 얘가 뭘 순수해. 이미 절여질 대로 절여져가지고. 아 근데 그런데 뭔가 걔는 이제 좀 뭔가 불쌍하면서도 좀 귀엽기도 하고 그래. 요즘 약간 보뚱이에 대한 좀 생각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변했어. 아 진짜? 귀여워. 귀엽다고 생각해. 보뚱이가 그럼 호의적이야? 보뚱이한테? 아 여자로서는 아니지. 아 그러니까 호의적이야? 어 그럼 호의적이지. 그냥 걔... 보뚱이 성대모사 하나 해도 돼? 해봐. 지갑에 하리보 해해. 짠. 짠. 보뚱이 성대모사 해도 돼요? 해봐. 하라니까 못하겠지? 아니 할 거야. 해봐. 아 씨발! 그때 존나 웃겼는데 너 그거 봤구나. 아, 좋아. 그 새끼 멘탈 나가가지고 아직 약발만 보네. 진짜 그때 팬 됐어. 원래는 아 막 씨발 미친년이 징징대고 맞아 아 족같고 막 이랬는데 그때 이후로 아가리아토 씨발 이후로 좀 귀엽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오빠도 그 같이 롤하고 이랬잖아. 나는 좀 뭐라는 게 나를 웃겨주는 사람을 좋아해. 그때 존나 웃기더라고. 미친 새끼 완전 정신 나가지고
와. 어 진짜 어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완전 미천이 다 드러났는데 그 심리 상태가 너무 잘 보여서 멘탈도 약하고 그래서 존나 귀엽더라고. 안 먹었다고요. 어. 어 이런 거. 자 우리 여러분들 이제 노래 이제 세 명 다 깎고 노래 해봅시다. 노래합시다. 진짜 나랑 노래 해줄 거야? 아 그럼. 진짜지? 아 그럼. 야 너 안부도 아냐? 날 안 치워줘. 알지. 아니 너 근데 그 화음 넣을 줄 알아? 술 다 드신 거죠? 몰라 그딴 거 몰라. 근데 아니 여자 파트는 여자 파트에대로 가야 되는데 또 한음으로 가면 안 되거든. 뒤에 곡은. 너무 좋아. 나 내가 이제 아 월클 코트랑 같이 노래를 부르는. 야 뭐 월클이냐 지금 1500밖에 못 보는데. 공부는 뭐 하든. 뭔가 저 새끼. 지가 뭐다 된다고. 아니 내 솔직히. 어 어. 나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 나는 합방보다 솔방이 더 많이 봐 사실은 혜원아. 너 때문은 아니고 어. 잠시만 나와주세요. 내가 잘 못했기 때문이 합방에 대해서. 그래서 됐습니다. 오케이. 찍고 보시고 찍고 볼게요. 네. 앉아 혜원아. 어우야 이러는데 이거 보여줘. 너 문신 없냐? 나 없어. 아 나, 진짜? 내가 문신 고양이 저 코로나니까. 어. 의외라고? 야 너 서 있어. 오케이 자 랄피아 그 헤드폰 여기 있고 오케이 해야겠다. 이제 노래하는 거야? 3년 만에? 그래. 야, 내가 방송하면 노래하는 코트랑 혜연아 서브월클이랑 같이 듀엣을 하네. 야 그때 너한테 좀 족같이 대해서 미안하다 혜연아. 근데 이제 노래 한번 해보자 우리 진짜로. 어? 넌 좀 미친놈이긴 했어. 너도 씨발년이야 넌. 어쩌라 보뚱이 남친. 아, 알았어 알았어. 장비 좆된다. 진짜. 싫었다. 저게 웃겼어. 팔걸이가 없구나. 호잠 레지와 코잠 체제 저 보통이 아니라고요.